안녕하세요. 담원 게이밍에서 새롭게 활동하게 된탑 라이너 블레임 이호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당연히 이겼으니까 기분은 좋고요. 저는 이제 팀적인 완성도 그런 부분에서 좀 실수나 그런 게 나온 게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 다음 경기에서는 꼭 고치고 싶어요. 일단 게임은 사실 계속 하려고 솔랭크도 잡고 그렇게 했는데 집중도 잘안 되긴 했어요. 그렇지만 계속 하긴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진짜 부모님이랑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친구들도 뭐 종종 만나고 약간 은퇴한 노인처럼 좀 지냈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지내고 집에서 아침 먹고 집에서 점심 먹고 집에서 저녁 먹고 운동하고 게임하고 그렇게 새끼를 부모님이랑 같이 요리해서 먹고 게임하고 경기 보고 운동하고 책 읽고 뭐 그런 식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끝낼지나 최대한 그러니까 경기 시간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생각하고 있어서 뭐 이제 팀원들은 좀 재밌게 웃고 있더라고요. 어땠어요, 그때? 아, 저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게임해서 별로 아무 반응 없이 게임했어요. 그때는 약간 그냥 저도 왜 쳤는지도 모르겠는데 쳤고요. 그리고 이제 아 뭐야 이거 이러길래 아 내가 쳤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뭐 끝냈어요. 그 후에 뭐 다른 선수들 말은 없었어요? 아야 뭐야 이거 라이즈 어떻게 하면서 야, 싸울까 이러더니 아 일단 빼자 뭐 이러면서 그냥 되게 재밌게 마무리됐던 것 같아요. 일단 뭐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건 이제 건강이나 게임 외적인 것들도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느껴요. 보통 재능 있고 좋은 팀에서 열심히 하면 무조건, 아, 뭐, 제 생각에는 그냥 거의 정상급 선수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거를 얼마나 유지하느냐 그런 건데, 약간 육체적인 건강도 그렇고 정신적인 건강이 좀 받쳐줘야 계속 잘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요. 아, 뭐, 그런 건 별로 없어요. 뭐, 항상 약간 그래왔듯이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저는 뭐, 저보다 나이 많이 차이 나는 형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다잘 지내는 편이라서 그런 부분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제가 게임할 때는 그냥 게임만 할 때도 있고 애들이랑 장난도 많이 치고 잡담도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뭐 친하고 편하게 잘 지내요. 뭐 아직 사적인 시간을 뭐 많이 보냈다든지 아니면 깊은 얘기를 하진 못했지만 뭐 점점 시간 갈수록 게임적인 것도 그렇고 게임 외적으로도 더잘 맞고 친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뭐 연습할 때나 경기할 때나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볼게요. 저희 팀이 분위기도 좀 좋은 편이고 친구들이 뭐 다른 관심사도 적으면서 열심히 하고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그냥 이 모습만 계속 유지하면서 피드백 혹은 이런 뭐 졌을 때 그런 학습하는 거나 그런 걸잘 받아들이는 태도까지 갖춘다면 저는 일단 롤드컵은 최소 갈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저는 게임을 좋아하고요. 전 게임이랑 선수 하는 걸좀 좋아해요. 그리고 숙소 생활도 너무 익숙해서 그런지 좀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팬들, 이제 저를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들이나 그런 부분들도 항상 고맙고, 그렇게 소통하고 경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뭐, 네, 이 정도가 제일 큰 것이겠네요. 일단 뭐, 아프리카 경기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경기를 이겨서 일단은 2위를 가는 게 이번 스프링은 이제 최종적인 목표고 개인적인 걸로는 이제 제가 나왔을 때팀 완성도나 팀원들의 그런 실력이나 그런 부분 여러 가지적으로 좀 끌어올려주고 싶고 제 개인적인 폼도 더 경기를 제가 좀뭐 게임을 개인적으로나 팀 게임 뭐 스크림이든 대회든 많이 쉬었는데도 많이 쉬었으니까 계속 경기하면서 실전 감각이랑 폼을 좀더 올리고 싶어요. 일단 제가 뭐 경기를 안 나오거나 아니면 혹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잠깐 쉴 때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응원해주시고 뭐 경기장에 찾아와서도
여러 나라 팬분들이 항상 와주셔서 응원해 주시거든요. 그런 부분 항상 감사드리고, 이제 제가 해외에 많이 있어서 해외 팬분들이 아는 분이 많은 만큼 국제 대회 꼬박꼬박 챙겨 나가서 그런 응원에 보답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항상 챙겨주시고 좀 신경 많이 써주시는 이제 코치님, 그리고 감독님, 그리고 대표님께도 꼭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